자, 안녕하세요. 정혜사입니다. 자, 여기 앞에 저희 메가하고 여기 앞에 커피하고 커피값이 같이 2,000원이에요. 근데 메가 쪽은 손님들이 엄청 몰립니다. 옆에는 여기도 아이스 2,000원, 저기 메가 쪽도 2,000원. 왜 손님들이 왜 저쪽에서만 왜 계속 왜 커피를 계속 먹을까요? 같은 2,000원인데 여기도 2,000원, 여기도 2,000원에 써 있어요. 여기도 한가해요. 그리고 자리도, 2층도 자리도 좋고. 아, 참 신기하죠? 왜 저쪽으로만 사람들이 갈까? 자,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같은 2,000원인데 사람이 저쪽으로 자꾸 왜 가냐면, 다른 건 없어요. 행동 경제학을 좀 알면은, 인식이 된 거예요, 사람들한테. 그만큼 싸다는 인식이. 그 전부터. 아, 저기는 그 전에 1,500원이었다. 근데 500원 올렸으니까 여기가 더 쌀 거라고 사람이 세뇌가 돼가지고 저쪽으로 다 몰리는 겁니다. 그게 행동 경제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